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어떻게 키워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꿈을 꾸는 아이, 꿈을 키워주는 부모, 오은영의 드림아이 시간입니다. 오은영 선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지난해 네. 우리나라 5세 미만 아이들의 사교육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5세 미만 네, 아이들의 네. 사교육비요? 네.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몰라요, 그럼. 엄청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정말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단위예요. 2조 7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5세 미만 아이들. 국내 총생산 GDP의 0.2%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62.4%가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 정말 이 사교육비 참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결혼한 한 총각은 힘들어지네요. 네. 갈등이 생기죠. 네. 아, 근데 네. 또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건데요. 그중 부모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배워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시킨다 그러면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인 유아기 때 벌써 이렇게 부담스럽고, 네. 또 그 시기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대개는 아직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 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너무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특히 또 문제는요. 영어. 우리 윤영 씨 영어 잘하죠? 아니에요. 정말,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영원한 과제인 것 같아요. 영어는. 맞아요. 전화, 예. 아이나. 네. 윤영 씨는 숙제죠? 네. 저는 아예 못 풀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난 편해요, 오히려. 편하게 아예 포기했어요. 네. 사실 이 영어는요, 우리의 영원한 과제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 언어의 구조가 영어랑 네. 다르니까 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영어를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영어에 올인을 하고 있고 엄청난 교육비를 영어에 들이는데요. 황당한 거는 여전히 못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이가 없는 네.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열심히 들어보면 어쩌면 그 비결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드림아이 주인공이요. 학원에 다니지 않고 사교육 없이 엄마표 학습법을 통해서 정말로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게 된 아이거든요. 집중 많이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동영상의 주인공. 원어민 못지않는 영어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데요. Your 영어 실력으로 봐선 한국 아이가 맞나 싶은 정도인데요. 대체 어떻게 어린 나이에 영어를 잘하게 된 걸까요? 주인공이 다닌다는 어린이집을 찾았는데요. 한창 율동 수업이 진행 중인 5세 반 교실. 이곳에서 주인공 서유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냥 보기엔 춤추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마냥 신나는 평범한 5살 꼬마입니다. 그런 서유리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때는 영어 시간. 아직 영어를 낯설어하는 친구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가하는 서유리. Surprise. 선생님의 질문에 거침없이 영어로 척척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유리는 인기 만점. 서유리는 어떤 친구예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예요. 영어를 잘해요? 네. 영어를 잘하는. 아, 영어를 잘하는 친구예요? 네. 얼만큼 잘해요? 이만큼 잘해요? 네. 태율이는 영어를 얼만큼 잘해요? 많이. 많이 잘해요? 네.
배웠어? 아저씨한테 영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어요? Yes. 어떻게? 한번 해볼래? Hi, my name is Tayu and I want to be a ballerina girl and I like drawing and my mommy takes me home and 그야말로 입에서 영어가 술술. 서유리를 영어 신동으로 인정합니다. 토킹이 되는 정도고요. 저랑 이제 대화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음도 되게 뛰어나요. Yes, okay. What's your favorite fruit? 일상생활에서도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Strawberry, plum. Plum? Plum is a little girl. Girl, little girl. Blueberry. Bluebird likes reading books. Reading books? 서열아, 서열이는 어떤 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영어 수업. 아, 영어 수업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네. 아, 왜 재밌어요, 영어 수업이? 왜냐하면 제가 영어 좋아해요. 아, 서열이는 영어를 좋아해요? 네. 다섯 살 서열이가 이토록 영어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유리가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 첫 번째, 바로 엄마표 학습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업이 끝나고 서유리를 데리러 온 엄마. 나는 눈이 좋아서 거불러볼까?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 봐. 모녀간 제잘제잘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서유리가 또래보다는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저희가 서유리 할 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아기 때부터 누워 있을 때부터 어떤 얘기든 제가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다름 아닌 수많은 책.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은 모두 서유리가 아기 때부터 읽은 책이라는데요. 총 이게 다 몇 권인지 혹시 세보셨어요? 안 세어봤어요. 대충 한 몇천 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한 19개월서부터 영어책을 읽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시기가 모든 그 언어를 아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영어 환경이 아니니까 이제 저는 책으로 서열이한테 영어를 노출을 한 거죠. 엄마와 함께 영어 책을 읽으며 영어 노래를 부르는 서유리. 사교육 없이 서유리를 영어 영재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데요. 엄마와 함께 놀이처럼 영어를 즐겁게 배우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갑자기 집안 이곳저곳에 무언가를 붙이기 시작하는 엄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 문장을 메모지에 쓰는데요. 이 메모의 역할은? 서율, 서율아. 서율. Will you help me hang the clothes? 바로 엄마의 커닝 페이퍼. Try hanging your clothes yourself. Clothes by yourself. 아이와 영어로 대화할 때 수시로 메모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데요. Give me some toothpaste. Give me some toothpaste. 이게 영어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간이 생활 영어를 짧게 써준 건데 제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벽에 막 붙여놓고서 제가 그냥 전을 읽었죠. 혹시 지금 뭐 어머님 지금 영어 실력을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요? 예, 카메라 대고 예, 한 몇 문장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저 영어 못해요. 그래도 엄마는 서유리에게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감을 해요. 감을 해요? 감을
검단 말이야. 얼마 전부터 말이야. 한자 공부도 시작했다는 서유리. 사군 쓰레거 그리고 힘세 힘력 힘력 힘이 세서 힘력 나무 어딨지? 어떤 게 나무목이지? 아이 서유리가 맞췄네. 맞다 이게 나무목이다. 그치? 다른 뭐 언어들도 유아 때 가장 흡수를 편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뭐 결과도 많고 그런 책도 많지만 그 뇌 자체가 모든 언어를 그냥 편견 없이 그냥 쑥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엄마랑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책 보면서 그렇게 유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노출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